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망고 빙수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 우유는 한 30분 정도?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얼려줬어요. 지퍼백에 넣어서. 이게 밀대로 밀어주면 잘 부서지는데 밀대가 없어서 저는 손으로 좀 하고 숟가락으로도 좀 부숴줄게요. 이거는 냉동망고예요. 생망고로 만들면 더 맛있겠지만 좀 저렴하게 만들어 보려고 냉동망고를 준비했습니다. 망고 빙수에 들어갈 망고 퓨레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망고 좀 넣고 꿀을 넣어주면 좋은데 꿀이 얼마 전에 다 먹어서 이거 올리고당 조금 넣어줄게요. 망고가 원래 달기 때문에 올리고당은 조금만 넣었습니다. 갈아줘요.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 끝이에요. 그릇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. 안 돼. 일단 우유 반절 정도 넣고 어차피 연유를 넣을 거기 때문에 우유에 설탕은 따로 넣지 않았어요. 중간에 이 망고 퓨레를 넣고 다음에 마저 우유를 다 넣어줄게요. 그 다음에 망고 올려주면 됩니다. 여기 가운데는 생크림 올려줄 거예요. 아이스크림으로,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올려줘도 맛있어요.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연유. 저는 연유를 좋아하니까 듬뿍 넣을게요. 짜잔! 완성! 맛있겠죠?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요. 맛있는 꿀맛. 생망고로 만들면 진짜 더 맛있겠다. 잘 먹었습니다.